지난 미스터트로트에서 이해되지 않는 판정으로 TV조선과 마스터군단의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청자들이 앞으로 남은 회차는 보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내 최고 인기 트롯 경연 프로였던 미스터트롯의 시청률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터군단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앉아있는 장윤정에게 시청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지난 방송에서 박서진을 탈락시킨 배우에는 TV조선과 장윤정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저희 채널의 조사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박서진과 안성훈의 데스매치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 박서진이 한치의 실수 없이 완벽한 무대를 선보여 많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상대 경쟁자였던 안성훈 역시 실수 없이 깔끔하게 무대를 마쳤고 결국 박서진은 최종 결과에서 안성훈에게 13-2라는 너무나 큰 점수차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실력과 인기에서 안성훈을 압도하는 박서진이 박빙의 점수차도 아닌 13-2라는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큰 점수차로 패배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안성훈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현역부에서 동고동락했던 박서진을 상대방으로 지목했던 것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안성훈은 미스터트롯1에서 이찬원을 데스매치에서 선택해 패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우승후보인 박서진을 택한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는 시청자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때 마스터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배 가수 장윤정이 안성훈은 싸움닭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박서진을 떨어뜨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 상대 선수가 안성훈이 되자 장윤정은 미리 그렇게 멘트를 해서 마치 안성훈을 원래부터 전투적인 성향을 가진 강력한 참가자로 포장을 한 후 결국 싸움닭 안성훈이 순진한 어촌 출신의 청년 박서진에게 도전해서 이기더라도 뒤탈이 없도록 분위기를 몰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조항조에 돌릴 수 없는 세월을 선곡했고 교과서 보컬이라는 극찬을 들었지만 박서진 역시 하늘나라에 먼저 간 형을 떠올리며 오승근에 떠나는 이 말을 불러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서로 느낌이 다른 짙은 감동을 선사한 두 참가자의 심사 결과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래도 박서진이 근소하게 승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지켜보던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선주 마스터가 박서진이 부담을 느꼈는지 노래가 무겁게 들렸다는 평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결국 근소한 차이도 아닌 13-2라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압도적인 차이로 박서진이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안성훈도 잘하긴 했으나 실력에서 박서진이 근소하게 앞섰고 더군다나 시청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수만 명의 팬을 거느린 박서진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게 시청률에도 당연히 더 도움이 되는 결과였을 텐데요. 하지만 박서진의 탈락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TV조선이 박서진에게 원래부터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고 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터트롯 1 방영 당시 이미 인기가수였던 박서진에게 TV조선은 여러 차례 출연해달라고 러브콜을 보냈지만 박서진은 당시 자신보다 무대가 더 절실한 무명 가수들이 프로에 나가는 게 맞다며 끝까지 출연을 고사했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의 발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조용필이나 나훈아 정도의 대스타도 아닌 젊은 가수 박서진이 출연을 거부하면서 방송사 관계자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데 이번 미스터트로트에서도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률에 도움이 되는 박서진을 출연을 시키되 중반까지만 살려두고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탈락시켜 우승은 할 수 없게 만드는 각본을 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제작진이 직접 할 수 없고 마스터들이 하기 때문에 제작진이 배우에서 마스터들과 모종의 협의를 한 후 마스터 중 현재 우리나라 트로트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로 활약 중인 장윤정 그리고 거침없는 독설로 유명한 박선주에게 마치 안성훈은 강력한데 박서진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서 박서진이 탈락해도 뒤탈이 없도록 지시를 했을 것으로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의아한 점은 이어 발표된 추가 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추가 합격자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하자 추가 합격한 참가자들이 과연 기량면에서 압도적으로 박서진보다 잘하는지에 대해 강력한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요. 마스터 군단에는 장윤정이 속한 기획사 초록뱀이 NM의 분과 김희재도 있는데 장윤정과 같은 소속사인 초록뱀이 NM의 박지현이 과거 방송에서 첫 소절만에 최단시간 오라트를 받았고
뒤이어 오라트를 받은 샛별부 영광마저 해당 소속사로 확인돼 같은 소속사만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고 다른 가수는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지현은 몇 개월 전 KBS 사장님 뒤는 당나 귀기에서 장윤정의 제자로 소개된 바 있고 당시 방송에서 김연자에게 레슨을 받은 장면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코스닥에 상장된 초록뱀 E&M의 차트를 찾아본 결과 너무나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시세를 보면 차트가 끝없이 하락 중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회사가 위기인 상황에서 미스터트로트가 방영을 시작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차트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초록뱀 E&M에 소속된 가수는 장윤정 외에도 H.O.T의 멤버였던 토니안과 문희준 그리고 김상혁 등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90년대의 전성기를 보낸 아이돌 가수로 이미 한물간 스타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결국 회사 수입의 큰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가수인 장윤정으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속 연예인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같은 소속사의 참가자들을 밀어줬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로트는 아니지만 역시 비슷한 힙합 오디션 프로인 엠넷의 쇼미더머니의 경우 심사위원들이 같은 소속사의 출전자에게는 공정성 우려에 아예 표를 던지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것에 비해 미스터트롯은 그런 룰도 없어서 중년 이상의 연령층이 주로 보는 미스터트롯의 시청자들을 나이 들어 물정을 잘 모른다고 여기고 무시하는 거냐는 항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더구나 박서진은 미스터트로트에서 그동안 이름값에 비해 방송 분량이 거의 없었다가 탈락을 했던 회차에서야 긴 시간 동안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박서진의 탈락을 내내 염두하고 계획해온 제작진의 카드가 아닌가 많은 이들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터트로트의 마스터 군단과 TV조선이 보여준 안일한 대처로 현재 박서진의 팬들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TV조선을 보지 말자는 운동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미스터트로트의 시청률은 회가 지나도 21%대에서 변하지 않고 있지만 후발주자인 불타는 트롯맨은 첫 회만 해도 8%에 불과했던 시청률이 14%까지 올라오며 미스터트롯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스터트롯의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는 한 2%의 시청률 격차는 앞으로 점점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마스터 장윤정의 가수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박서진에게 혹평을 한 박선주의 경우 가수 연습생들에게 노래를 지도하는 보컬 트레이너가 본업이기 때문에 그녀가 방송에서 참가자들에게 어떤 혹평을 해도 그녀의 밥벌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윤정은 전국 행사를 돌며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번 논란으로 그녀의 인기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인데요. 가족들과의 재산 분쟁으로 한때 그녀를 지지하며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생겨났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장윤정의 원래 모습이 드러났다며 많은 안티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딸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악플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장윤정이 어떻게 가수 활동을 이어나갈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된 와중에도 하지만 박서진 본인은 오히려 대인배답게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며 팬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머문 자리도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앞으로 경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해주시고 악플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주시고 저에게 악플을 보내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속이 풀리나 보다라고 생각해주시고 가볍게 넘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터트롯 경연은 끝이 났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와는 다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경연을 참여하면서 여러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도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해달라면서 팬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덧붙였는데요. 의문의 탈락을 당하며 또다시 시련을 겪었지만 아쉬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을 응원해달라며 박서진은 끝까지 최고의 매너로 팬들을 다독였던 것입니다.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자신 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즘은 여유가 될 때마다 틈틈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린이 병동을 후원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비록 우승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렇게 실력과 인성에서 이미 최고임을 증명한 박서진.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딛고 현재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앞으로도 어떤 또 다른 시련이 닥쳐도 모두 이겨내고 최고의 가수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빌며 가수 박서진의 앞날에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